많았던 장면은 무엇인가요? 오, 있죠, 있죠. 키스씬. 그래서 그 장면을 되게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, 제가 키가 좀 크잖아요.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나오나 이런 것들을 연습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. 무릎을 고쳐가기도 하고 허리를 더 뻗어가기도 하고 막 계단에 올라가서 하기도 했었는데, 그 장면이 아마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멋진 장면일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는 이만큼 하고 싶은데 막상 연습에서는 그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힘들어서 넘어갔어요. 또! 오빠 시간 맞죠? 좀만 기다려주세요. 이거 하고 마지막 하나까지 할게요. 술 취한 스칼렛과 소주연은 실제로도 비슷한가요? 왜? 내가? 완전 다를까요? 그럴까요? 솔직히 제가 이렇게까지 진탕 맞은 적 없어가지고 그럼 제 안에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요? 모르겠어요. 자, 마지막! 이렇게 비슷해!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잘했다. 내 자신에게 칭찬해 주고 싶은 점은? 봐요. 스타일즈로 비니해서 평소에는 하지 않은 과감한 행동을 한